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약속.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고 묵상팀들에게 주었어요. 자, 오바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하나님이 에돔을 꾸짖으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견디셨는가 이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얘기도 안 읽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에돔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선택의 책임, 대가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 포인트를 나눠줬고, 어떤 분은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다. 아이들이 싸우면 그걸 두고 보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중재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 사실 이렇게 성경 묵상,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성경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고 그 느껴지는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아닌데, 네, 잘하시라고요. 예? 네? 네, 읽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잘해볼게요. 저도 설교를. 자, 성경에 이렇게 야, 이렇게 오바댜, 다도 발음이 좀 어렵죠? 요 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대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면 좋죠. 엘리야, 호세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바댜는 오바트, 종이라고 하는 말과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행하시고 정산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오바댜 말씀이 성경 12선지 중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조금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되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진 건 아시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여기까지 오케이? 예.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 아, 이 정도는 이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싸움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바댜는 이 싸움의 와중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이 독특한 에돔에 대한 예언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어쩌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딱 그 이야기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그 와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참 얄미워요. 자, 에돔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참 무식하다는 거 아시겠죠? 성경을 얼마나 안 보는지. 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에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를 누가 낳았어요? 이삭, 리브가와 이삭. 자,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장자권,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야곱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 에서는 그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감정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뿌리에서 야곱과 에서를 늘 형제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여기에 지나가야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과 싸우지 말라. 너 형제니까.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지나가는데 그 길을 내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지나갔을 텐데 그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광야를 돌아갑니다.
굉장히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게다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 고소하다 이러고 물건도 막 강탈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적이 아니라 형제인데 형제를 아프게 하고 이 도에시한 에돔에 대한 아주 미묘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 보셨나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몽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죠. 그런데 여자를 바쳤어요. 아시죠? 사람들이 여자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막 끌려가는데 그거 가기 싫어서 압록강을 넘어서 그 몽골로 가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 나온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더 어려움을 당할까 봐 잡아다 다시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아 일본 사람들이야 우리를 못 살게 군다고 하지만 그 친일 부역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 백성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 얼마나 믿고 힘들어요.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저 에돔을 두고 보실 겁니까? 좀 저들을 좀 심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배경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죠? 자, 이제 1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민일보에 나오는 겨자씨란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자,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문제,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준다. 학생의 대답, 나는 받는다. 문법적으로 틀리지만 삶의 이치로 보면 맞는 답인 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일에 합당한 어떤 일이 있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아니 일반적인 이치는 내가 한 대로 내가 받는 것이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동족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이 동족들을 아프게 했던 이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도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그런 거죠. 그래, 하나님 제가 심판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팽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심판받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저런 놈을 들어서 나를 심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도 심판하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심판하는가, 누가 도구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을 사용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네? 아시죠? 하면 뜰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뜨네. 아시죠?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의미를 아시겠죠?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아주 멋진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악한 일로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악도 선용하신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요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슨 원인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의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12 선지자 전체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회복. 전체가 회복. 기억나세요? 네, 전체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여기에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럼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오바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병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오바댜가 예언하는 때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다 멸망한 때예요. 그리고 이 멸망당한 와중에서 에돔이 그들을 방관했던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인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얻으리라, 얻으리라, 얻으리라. 나라가 다 망했는데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우리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명백한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소망 두 가지를 우리들이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에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바댜에 기록하고 있는 에돔의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에요. 자, 오바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바이틈에 거주하며.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 에집트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기에 나와서 시내반도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죠. 보이시죠? 예, 이제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에 요 아주 이 산들이 많은 그 바위들이 많은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에돔이 살았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아니 저 돌과 산, 돌과 이 사막에서 살면 굉장히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산과 돌들이 아주 큰 요새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딱 아실 텐데 이 바로 에돔의 수도가 어디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우리 성지순례팀이 갖다 찍은 걸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에돔으로 가려면 저런 협곡길을 3km 정도를 걸어갑니다. 가서 딱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저기 인디애나 존스에 나왔던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거죠. 저 페트라. 저 웅장한 모습이 나타나요. 저렇게 웅장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협곡으로 들어오는 그 길 말고는 저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3km가 전부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에는 수로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저 페트라에 있었던 그 에돔 족속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
상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교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포악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라고요? 아스루와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에돔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포악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이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 쓰러질 때에 에돔은 그들의 형제를 돕지 않고 박수를 쳤어요. 어쩌면 야곱 자손에 대한 컴플렉스, 그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형제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오히려 그들의 있는 것들을, 전쟁에 진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강탈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포악한 자들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전쟁을 해가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포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수수방관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에돔을 향하여 이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에게 수수방관한 것, 이거 포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논산훈련소 지금 군목으로 심우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님이 쓴 군복 입은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군대 가는 자녀가 있으면 꼭 사서 읽고 가도록 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이제 군대 문화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설교를 마치고 모르는 분들에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학창시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가리켜 사오정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사오정은 귀는 귀를 항상 모자에 덮여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오정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이름이 뭐라고? 라고 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뭐라고? 네. 어느 날 군목이 병사들의 생활관을 방문했을 때 한 병장이 상병을 데리고 오더니, 상병 병장 정도는 구별이 되시는 거죠? 네. 목사님, 요즘 이 상병이 청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목사님은 심각하게 정말이니?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병사들이 키득키득 웃고 있는 겁니다. 당황해하는 군목에게 한 병사가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 상병이 짬이 쌓여서, 짬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모르는 척하네요. 그러면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도 보고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겠네? 아, 그렇습니다. 군목은 이 말을 듣고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냥 스쳐갈 수 없어 곱씹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쌀밥과 짬밥을 먹을수록 나의 시력과 청력은 더 좋아지는가 아니면 나빠지는가? 달리 표현하면 지위가 높아질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편해질수록 나의 시력과 청력은 민감해지는가 아니면 둔감해지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하면 못 본 척하고 지내는 것을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현실을 돌아봅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 감각을 내세워 문제의식을 눈감아 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비극은 듣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립기념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 당혹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날 예배 시간에 어떤 신문 기자가 예배를 드리고 뭐 저하고 이렇게 의논하지 않고
그 설교 내용을 신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 설교는 제가 우리 교인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저와 함께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부르주아 목사라고, 저는 이게 분당에 살면서 가난하고 청빈한 사람 아니라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 내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나누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헤드 글이 분당에 있는 가난한 목사의 기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보면 이게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아니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가난하다니. 저는 가난해서 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가 흘러보내는 일이고 이 세상에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저는 청빈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청빈하게 살면서 내가 쓰지 않고 모으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사람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가다두고 눈과 귀를 닫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민감한 눈과 민감한 귀로 세상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지난주 걷기 대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우리 교인들과의 다문화 가정들의 표정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함께 걸을 수 있고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는 고백이었어요. 지난 BTD 70기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일반인들이 같이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럿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쾌활하고 야, 이 청년들 어쩌면 이렇게 귀하냐? 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런 아픈 마음이 있군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평생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살다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있을 데가 없어요. 사남매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렵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자라난 그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취직자리도 얻고 올라왔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민감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전도한다, 우리들 뭐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지금 여기에 찾아오는 이 청년들, 젊은 세대들 그들을 누가 케어할 거며 그들을 누가 믿음 안에서 돌보아 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민감한 마음을 주셨는데 몇 달 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5억이라는 돈을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집이 좀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 하나님 이것이 시드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왕이면 역세권에 있어야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할 텐데 그냥 어디 먼데 지어놓은 집 지어놓고 너희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우리들이 돌봐주고 이 나라의 기둥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고 이 아이들을 부모가 돼서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를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꿨고 이 민감성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또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미디어로 설교를 듣던 분이 집을 하나 내주세요. 다가구 주택. 남편이 곧 돌아가실 텐데 이거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이 설교를 듣고 좋은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민감한 눈과 귀를 주시면
하나님 이 시대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없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들이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으로 인한 공공의 선과 공공성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공공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공동체에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교회는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일의 마르틴 리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어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하나님, 저 에돔 족속 심판해 주세요.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축구장에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들었어요. 쉽게 레드카드 들지 않습니다. 주의도 주고 경고로 옐로카드도 들고 그게 지나가면 레드카드를 듭니다. 레드카드를 드는 순간 쫓겨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서 옐로카드를 들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드카드를 드는 날이 오면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바댜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씨앗과 열매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심판은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심은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과 기쁨의 감정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과 기쁨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절망의 나락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법칙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언을 잘 했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요즘 한 2년 동안 예언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예언한 거 100% 다 맞은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한테 예언 많이 했습니다. 애들 큽니다. 애들이 커요. 제가 한여름 되면 예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을 옵니다. 가을 오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지나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얻는 것이고요. 이 법칙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심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심판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무서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바라며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해요? 우리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구해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이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 교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사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죠.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성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 심판의 무서움과 회복의 은혜를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